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서울 로봇교육연구회와 큐브로이드가 함께 개발한 지구의 무슨 일이고 프로그램 활용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태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기술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는 목표 아래 큐브로이드사의 코딩 블록과 AI 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3개의 소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로그램 도입 활동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활동 1, 2, 3에서는 각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도입 활동에서는 KBS의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 중 일부를 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영상을 활용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슬라이드에 캡처된 이미지를 보시면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비슷한 사건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인 슬기로운 스마트팜에서는 한국의 토마토 농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상기후로 토마토 작황이 좋지 않아서 버거킹에서 햄버거에 토마토를 빼겠다는 공지를 올려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기후에 민감한 농협 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팜이 널리 보급되면 좋겠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발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은 조도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빛이 없으면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는 파란색 빛이 나오고, 빛이 있을 때에는 영양분이 담긴 물을 뿌려주는 모터가 돌아가는 스마트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센서의 뜻과 종류를 알아보고, 조건문을 이용하여 코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기둥이나 식물 블록은 미리 조립해 놓고 아이들과는 센서 활용만 수업하셔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면 직접 제작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학년들은 조건문에서 블록 두 개만 재위치해 넣는 활동 등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어플로 활용해 주세요. 블록 기능별로 색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로 기능을 기억하면 좋고, 코딩할 때에도 원하는 블록이 들어간 스테이지를 색깔로 찾아서 고르면 됩니다. 활동 시 손으로 센서를 가렸는데도 생각보다 어둡다고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플 홈화면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 기준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하면 좋을지, 뭐이 기술을 다른 곳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활동인 슬기로운 분류 로봇에서는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에서 벌어진 문제를 알아봅니다. 카이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3분의 1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목화단 마을이라는 곳에 버리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빠진 빈곤층을 도와줄 쓰레기 분류 로봇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도 시간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세부 활동 1, 2, 3 중에 골라서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활동 1번에서는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분류 로봇의 원리를 스무고개 노래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분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부 활동에서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플라스틱과 종이, 일반 쓰레기의 세 가지 클래스를 학습시킨 후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어 둬야 합니다. 저장을 다 했으면 로봇이 쓰레기를 인식하여 움직이는 메인 활동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큐브로이드사의 큐로 AI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티처블 머신 기능을 확장해주고, 필요한 블록을 블루투스 연결한 뒤에 로봇이 말하고 이동하는 내용을 코딩합니다. 티처블 머신과 연결할 때 초기에는 비디오와 분류 모델을 비활성화한 뒤에 쓰레기 종류별로 반응을 다르게 하여 움직이게 해봅시다. 이제 로봇이 움직일 길 위에 출발점에 놓고 미션을 주어 분류된 쓰레기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활동은 웹캠 인식 시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센서 블루투스 연결을 코딩 전에 해주셔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에너지 활동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밤에 마음껏 놀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블록을 축구장에 깔면 낮에 어린이들이 뛰노는 압력을 모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밤에 가로등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활동에서는 동작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교실에는 앞전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작 인식에 성공하면 LED 블록에 성공 표시가 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후에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링크와 큐로 AI를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외부 파일을 불러오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동작을 인식시킨 후 블록을 연결합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으로 말하기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인식하면 날개가 돌아가며 LED 블록의 모양이 뜨게 했는데요. 동작은 인식하기 쉬운 간단한 동작으로 하였습니다. 직접 달리거나 운동을 하면 전기가 생겨서 LED 블록의 특정 모양이 뜨는 내용입니다.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력한 데이터가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주세요. 저희는 100개 정도씩 입력을 했습니다. 활동지에는 LED 블록에 나타난 모양을 모두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 가지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익혔는지 점검하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